아이들을 본 적 없습니다. 그 근엄한 시선,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 어두컴컴한 광장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마차의 등불이 멀리서 반짝이기 시작하자 내 심장은 기뻐서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마차의 바퀴 소리가 점점 커짐에 따라 내 심장은 더욱 요동치기 시작하였으며, 이 요동치는 심장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을 땐 정말 촛불촛 뛰고 싶은 기분이었고, 아마 그때 나는 웃고 있었을 겁니다. 마차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을 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똑바로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만약에 그 어린아이들이 날 쳐다보기라도 했더라면 난 분명히 폭탄을 던졌을 겁니다. 적어도 그 눈빛을 지워버리기 위해서라고!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대상을 타게 됐습니다. 실수가 많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 있는 멋진 배우가 되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